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캐나요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는 지난번 그 회원가입 페이지를 이어서 회원가입할 때 썸네일을 받아서 썸네일 이미지를 파이어베이스에 등록을 하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내 이미지를 여기죠. 내 이미지와 아이디와 뭐 그다음에 디스크립션을 보여주는 영역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새로 구침을 해도 사인업 페이지로 넘어가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죠? 그거는 지금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일단은 얘를 문서 삭제를 통해서 다시 새로 구침을 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회원가입 페이지로 넘어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변경 작업을 할 건데, 작업하기 앞서서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플러터 pub add image picker. 자, 그럼 이미지 picker가 추가됐고, 그다음 또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플러터 pub add firebase storage.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가 그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이 스토리지 영역에 파일 시스템을 관리를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되고요. 네, 됐고요. 자, 이미지 변경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지 피커가 뜰수 있도록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하려면 이미지 피커 라이브러리를 먼저 인스턴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final 이미지 피커 해서 여기로 접근을 하는 거죠. picker.picimage 그래서 이미지 소스에 갤러리를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min, max, with height가 있고요. 이미지 퀄리티가 있어서 셀렉트 할때 이미지 퀄리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가 뭐 빵이다 그러면 그만큼의 이미지 퀄리티의 그 파일이 될 거고, 그거는 이미지 파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 이미지 파일 크기가 이 퀄리티에 따라서 저장되는 데이터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에도 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 퀄리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10%만 하면 어떻게 이미지 퀄리티가 저장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커를 통해서 퓨처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어웨이트로 기다려야 되고요. 자, 그러면 X파일이라는 파일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제 전역 변수에다가 X파일에서 썸네일 X파일이라고 해주고요. 이 파일을 여기다가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됐으면 여기에 디폴트 이미지가 지금 고정적으로 돼 있는데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child에다가 여기 부분 thumbnail x파일이 nonNull이라는 거는 이미지 선택이 됐다라는 뜻이니까 이미지에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일을 통해서 파일을 .io 라이브러리 인풋을 해주시고 이 thumbnail x 파일의 pass
파일을 접근을 해주면 파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fit을 foxfit cover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택이 완료됐을 때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void 업데이트는 setState 얘만 해주는 역할이죠. 화면을 갱신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변경 그러면은 피커가 됐고요. 포토 다운로드 그래서 제 아들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변경된 걸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조금 이제 깨져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얘를 100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그래서 새로 고침 이미지 변경 포토 다운로드 그러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얘를 조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를 10%만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퀄리티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퀄리티가 낮은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의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속도 측면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제 사용자의 이미지의 경우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량 파일은 뭐 몇백 기가는 아니겠지만 몇백 메가 뭐 1기가 되는 파일도 있을 수 있겠죠. 8K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경우에는 그걸 이미지 변경을 통해서 한다 라고 하면은 아마 그 트래픽 비용이 엄청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퀄리티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맥스 헤이트 하고 예, 맥스 위드를 통해서 8K 같은 고용량 이미지를 내 프로필 이미지로 설정할 수 없도록 세팅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설정하지 않으면 아마 100%가 디폴트로 설정이 될 겁니다. 여기 써있네요. 이미지 퀄리티가 느릴 경우에는 이미지의 그 오리지널 퀄리티인 것을 리턴을 해준다. 그 원본 데이터 그대로를 리턴을 해준다라는 뜻이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100으로 돌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 유저에서 사인업을 할 때 파일은 이거는 이제 메타 정보잖아요. 유저의 그 메타 정보일 거고 여기에서 파일 그 썸네일 X 파일도 같이 담아서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X 파일 썸네일일 거고 파일 먼저 올려줍니다. 예, 파일이 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 사인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if 썸네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썸네일이 null일 때 진행을 해, null일 때는 사인업 서브 및 사인업이라고 해줘가지고 사인업 유저 객체를 그대로 넘겨주고 여기서 이렇게 기존에 했던 부분을 여기로 옮겨볼게요. 옮겨오고 이게
난널일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업로드 후 업로드가 완료가 됐을 때 이제 서브넷 사인업을 호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업로드 X파일 해서 썸네일을 파일을 올려주고 그래서 업로드 X파일 얘는 무조건 파일이 들어와 있겠죠? 파일 주고 일단은 파일 객체로 담아주고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일이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 인스턴스에서 left child 여기서 이제 타겟이라고 있어요. 타겟 패스의 경우에는 여기에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이제 폴더 경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유저의 프로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저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 파일 네임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 파일 네임 child에다가 파일 네임을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가 먼저 작성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유저의 UID가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UID가 들어야 되고, 얘를 통해서 profile.jpg 자, 이 뒤에 확장자를 JPG로 단정하기는 조금 위험해 보여요. 왜냐면 이미지 파일이 뭐 JPG도 있지만 PNG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것은 별도로 이제 확장자를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썸네일에 패스 보면은 스플릿에 점을 스플릿을 해서 라스트를 추출을 하면 확장자가 되겠죠. 자, 근데 하기 전에 이게 확장자가 있는 파일인지 없는 파일인지를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미지 피커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확장자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굳이 밸리데이션은 지금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의 패스에 점을 잘라서 라스트를 하게 되면은 확장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얘를 파일로, 즉 이게 유저스 폴더 밑에 UID 폴더 밑에 profile.jpg나 profile.png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레퍼런스를 리턴을 해줘요. 바 레퍼런스를 리턴을 해주는데 이 레퍼런스를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레퍼런스에 put 파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넣고 예,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set table metadata라는 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에 메타데이터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심을 수 있는지는 이제 다양하게 심을 수 있겠죠.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예제 파일을 보시면 이게 어떤 예제 파일이냐면 파이어베이스 스토리지에 대해서 이 example 보시면은 여기에 예, 여기 메타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건 일단 지우고요. 이 메타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또뭐 어떤 걸로 쓰이냐, 뭐 컨트롤, 인코딩, 컨텐츠 타입, 뭐 컨텐츠들, 랭귀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커스텀 메타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커스텀 메타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메타 정보를 넣어서 그이 파일을 사용하는 쪽에서 받아서 뭔가 다른 처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일단 이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업로드 태스크를 리턴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업로드 태스크를 리턴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태스크에 리턴 타입을 저걸 안 해줬네요. 업로드 태스크 리턴 해주고 스냅샷 이벤트 리슨 해서 이벤트에 바이트 트랜스퍼드를 하게 되면은 그 올라간 파일의 양을 찍을 수가 있어요. 프린트해서 요거를 찍어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벤트 토탈 바이트랑 같은지 그리고 이벤트의 스테이트가 태스크 스테이트의 success가 떨어졌는지 이게 success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업로드가 완료됐다는 거고 그때는 이제 이벤트 레퍼런스에서 get download URL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업로드를 했을 때그 이미지 파일의 경로, 풀 이미지 파일의 경로에 그 도메인, CDN으로 받을 수 있는 파일 이름을 받아올 수, 아니죠, 파일 그 URL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URL 이렇게 해서 사인업 유저 객체에다가 이 다운로드 URL을 썸네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copy with를 통해서 다운로드 URL을 넣어줘서 카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티드 유저 데이터 지금 카피 위드 객체를 그 함수를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I 유저 카피 위드 해주시고 return i user
그래서 자 이렇게 카피 위드를 해주는 이유 원래 그 쉽게 하려면은 카피 위드가 아니고 자 여기다가 썸네일에다가 이 다운로드 URL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거 await로 해줘야 되고요. 네, 요렇게 해줘도 동일한 효과인데 지금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객체가 참조되는 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뮤테이블과 인뮤테이블에 대한 특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 규칙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객체를 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카피할 그 대상이 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는 썸네일만 넘겼잖아요. 그래서 썸네일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널일 거예요. 그래서 이 널일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를 넣어주고 널이 아니면 이 지금 넘겨받은 데이터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값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객체로 리턴을 해주는 거죠. 예, 이걸 이제 클론하는 건데요. 복제하는 거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앞으로 개발하면서 아, 왜 이렇게 하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다 완료가 됐으면 서브밋 사인업에다가 업데이티드 유저 데이터를 넣으시면 이제 썸네일까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자 이미지를 놓고 이렇게 한글이 안 되네요. 얘는 그냥 테스트 설명 12345 해서 회원가입 누르게 되면 지금 오류가 났네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400에러 났죠? 없다. 이제 버켓이 없다. 이거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와 좀 다르네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생성을 해줬었는데 여기서는 그 버켓이라고 하는데 가장 최상위의 폴더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저스를 추가를 해놓고 다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콘솔 지우기 네 지금 권한이 read-write가 이제 false여서 그런데 얘를 tru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true로 바꿔주시고 다시 지웠다가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transfer byte가 입력이 되면서 완료됐을 때 이렇게 앱 페이지로 넘어와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일을 보시면 유저스의 예, UID에 예, 프로필 JPG 제 아들 사진 잘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썸네일도 요 다운로드 URL을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유저 객체는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이 us 컨트롤러의 이 유저에 담겨 있겠죠. 그래서 지금 my profile 페이지에 넘어와서 이 데이터를 바꿔줄 수 있겠죠. my 페이지로 작업하기 전에 지금 us 컨트롤러를 보시면은 사인업이 완료됐을 때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로그인 유저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은 자 여기서 널 체크를 해서 난널일 경우에는 로그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저 데이터를 넣어주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업이 완료됐을 때 리절트가 true이면 로그인을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인업과 로그인은 별도니까 여기서 저것을 호출을 해주면서
사인업 유저에서 UID를 가지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주고, 그러면은 로그인 시도를 하고, 로그인 데이터가 정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저 객체를 채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마이 페이지가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닛 바인딩에서는 최초 페이지가 뜰 때 지금 요 홈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 뜰 때 이제 바인딩이 될 거예요. 근데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앱이 아니고 뭐 로그인이 될 수도 있고 사인업 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닛 바인딩에서 보면은 바텀 내미션 컨트롤러나 이제 어스 컨트롤러는 적어 되지만은 마이 페이지까지 마이 페이지 컨트롤러까지 여기서 등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어스 컨트롤러에서 회원 로그인이 완료된 요 시점에서 추가적인 바인딩 작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태틱으로 그 추가적인 바인딩 할 수 있는 그거를 관리를 여기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additional binding 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때 get put을 해주는 거죠. my page controller를 추가를 해주고 permanent를 true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my page controller는 없으니까 새로 만들게요. my page controller 이렇게 놓고 class my page controller extends getx controller 이렇게 해주고 my page controller를 import를 해주고 자, init binding에서 additional binding을 호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새로 고침 네, 이렇게 해서 my page controller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근데 만약에 자, 여기서 데이터 삭제하고요. 더 삭제하고 스토리지에서도 더 삭제하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사인업 페이지로 가겠죠. 예, 사인업 페이지로 갔을 때는 아직 이제 마이 페이지 쪽을 이니셜라이징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버텀 내비게이션 바 컨트롤러도 여기에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로요. 자, 일단은 다시 사인업을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마이 페이지 컨트롤러가 그 인스턴스로 올라왔죠.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지금 이제 다 닫아주고 마이 페이지 쪽만 가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마이 페이지 컨트롤러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 stateful widget으로 해놨었는데 이거를 이제 컨트롤러로 빼줄 거니까 get view로 바꿔주고 여기를 my page controller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tab controller도 이제 my page 쪽으로 이관을 하고요. 요 tab controller 있는 부분은
컨트롤러 쪽 온 이니 쪽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 디스가 지금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with get ticker provide state mixin 저거 적용해 주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거 그러면 이제 지워도 되고요. 자, 여기는 컨트롤러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고, 자 이제는 여기에서 요 상단에 개발하는 남자부터 바꿔줄게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어스 데이터는 어스 컨트롤러에 있잖아요. 어스 컨트롤러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발하는 남자 여기 이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어스 컨트롤러에 유저의 밸류 닉네임 요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서로 붙임 해주시고, 예, 네, 그러면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렇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 게, 이제 마이 페이지를 나중에는 이제 팔로워스라고 해가지고 내 친구들의 그 마이 페이지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내 거지만 남의 것에 접속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처리를 해줘야 이제 다른 친구 페이지를 넘어가져도 이거를 그대로 재가공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요 페이지를. 그래서 지금 마이 페이지가 켜질 때 로드 데이터를 통해서 유저를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드 데이터를 해주고, 이 로드 데이터는 void 로드 데이터, 여기서는 이제 로드 데이터에서 여기서는 이제 뭐 포스트 정보 포스트 리스트 로드하고 사용자 정보 로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우선은 포스트 관련된 거는 개발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set target user라고 하겠습니다. set target user 해서 일단은 void set target user 해주고, 이제 이게 지금 이 my page 컨트롤러가 새로운 친구 페이지로 넘어와서 된 건지 아니면 내 페이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통 이제 친구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얘는 버텀 내비게이션으로 간 게 아니고 게덱스나 이제 플러터에 라우팅 돼서 새로운 페이지를 띄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릭한 이 유저에 대한 UID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Parameters에서 target UID를 받아올 수 있어요. target UID를 받아올 수 있고, 얘가 이제 UID. 근데 이제 이 target UID가 없을 경우, 즉 제 자신, 예, 제 전 페이지는 UID, 이 타겟 UID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페이지를 띄우는 방식이잖아요. 바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UID가 없겠죠. 그래서 if UID가 null이면 내 거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 controller to user value. 그래서 얘도 상단에 rx i user
타겟 유저라고 할게요. 타겟 유저 그래서 아이 유저 네 OBS 해주고 타겟 유저에 요걸 담아주는 거죠. 네, 이렇게 담아주고 그게 아닐 경우 이때 상대 UID로 이제 조회 유저스 컬렉션을 조회해서 조회를 해줘야 되겠죠. 조회를 해준 다음에 그것을 여기다 담아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타겟 유저가 들어왔을 테니까 여기 마이 페이지 쪽 여기가 컨트롤러의 타겟 유저의 밸류의 닉네임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OBX 감싸주고요. 새로 고치 한번 할게요. 지금 이게 널이다라는 거죠. 요 밸류 자체가 널인데 닉네임을 참조를 하니까 닉네임 자체가 널인 거죠. 닉네임 자체가 널인데 강제 추출을 해서 발생되는 오류인데 이거는 뭐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문제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거에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이 페이지에서 온 이닛 할 때 데이터 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닛 바인딩 에디셔널을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인스턴스에 마이 페이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온 이닛이 호출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set 타겟 유저에서 당연히 타겟 UID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유저의 밸류가 널인 거예요. 왜냐? 이거 다음에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주고 바인딩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지워도 새로 고침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네,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테스트 닉네임이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썸네일 부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쪽, 네, 여기죠. 여기를 지우고, 컨트롤러 타겟 유저의 밸류 썸네일, 요걸 사용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OBX로 감싸줄 건데 추후에는 얘네들도 저거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립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컬럼 쪽을 OBX로 감싸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예, 사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의 타겟 유저의 밸류 디스크립션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1, 2, 3, 4 잘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썸네일도 업로드를 한 다음 마이페이지 쪽에서 아이디랑 이 썸네일 그다음 디스크립션을 갱신하는 거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부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포스팅 관련돼서 이제 영상 올릴 예정인데요. 다음 영상 기대되시는 분들 같이 공부하기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버튼 눌러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